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카서스 같이 들어온 챔프를 카서스 한번 밀어내기만 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용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 예, 사직이 노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어쨌건 한타 구도가 이번 시즌 처음 나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한타가 정말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이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라카를 1대1로 잡을 수는 없는 챔프고 이거는 음전자마터를 먼저 뽑았어요. 아, 그죠. 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꽤 아프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저 별 저거 맞으면 진짜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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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무시하네요 그냥. 그냥 CS 파밍해요 윅드는. 그렇죠. 아파요. 예. 푸시는 푸시대로 당하고. 자, 그나마 역시나 얼란스 팀의 희망은 요 프로겐이다. 이제 프로겐이 초반 퍼스트 블러드를 이용해서 템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막 두 방이면은 라인 밀리 클리어가 되다 보니까는 너무 쉬워요 그냥. 예. 쉬워요. 예. 라인 미는 게. 예, Q 몇 번 쓰면은 알아서 라인이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통해 가지고 그 TSM 대 C9 경기를 제가 올리긴 했거든요 영상을. 예. 그런데 또 이런 형태의 변형이 바로 나오네요 또. 거기다가 지금 힐이 또 버프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쓸모가 있는 거죠. 혹시 이제 그 기존 메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색깔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푸나티 이번에 라이즈를 조금씩 말려놓고 있습니다. 저 잡기 어렵고요 잔나는. 포터 간의 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니프와 일방적으로 때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어쨌건 후나틱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예. 자, 이거. 자, 이거 사이나이드가 한번 전멸이 빠질까요? 전멸 빠지겠는데요. 두개 써가면서 슉 계속해서 돌려봅니다. 자, 뒤에 아 예. 카르마의 전멸을. 카르마 대신 예 대신 어그로 끌어준 거죠 이거는. 그래도 빠졌는데 문제는 레클즈가. 예, 죽죠. 자, 이러면은 바론 가죠. 아, 용 가죠. 용 바론이래요. 지금 바론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소라카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라카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뭐냐면요, 안 아파요. 소라카가 안 아픈데. 오, 네. 예, 안 아픈데 계속 맞고 있으면 아파요 또. 그냥 가랑비에 좀 옷 젖는다. 예,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맞자니 아프고 놔두자니 그냥 냅두자니 아프고 안 냅둘 수 없고 이거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제 또 라일라이 보면 예. 때려도 안 죽어요. 소라카를 물자니 소라카가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안 죽고. 그렇죠. 거기다 지금 어쨌든간에 보시면 투서포시나 단어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 자체는 잔나 소라카. 예, 잔나 소라카이기 때문에 이게 소라카를 보면 또 잔나가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잔나가 순간적으로 또 계절풍을 써가지고 이게 안 죽는다 이런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동곡을 한번 어떻게 써준 건? 아, 예, 소라카 뭐 어디 써준 거죠? 나의 노래를 들어줘였나요? 글쎄요, 그렇게 체력이 달아있는 챔프가 예. 안 보이는데요. 예. 노래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게는. 예,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쓴 건가요? 네네. 먼저 그냥 이거는 집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말고는 예 딱히 그쵸 이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이거 굉장히 좋았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집 귀환 한번 막아내면서 예. 엑테케가 이 타워를 막을 수 없게끔만 만들어놓은. 지금 체력을 좀 까는데 성공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진흥공으로 킬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예. 저 지금 소라카 군까지 같이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달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예. 진짜 예 미묘하네요 소라카. 이 궁극기간의 상성도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어쨌건에 잔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드를 걸어주게 되면은 AD가 늘어나게 되죠. 거기 타워도 더 잘 깰 수 있게 되고요. 아, 이번에는 예, 예. 라이즈도 소라카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못 잡으니까. 그냥 파밍만 해요. 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현재는. 자, 물려도 예, 아니요. 예. 하필이면 또 그 옆에 있는 게 카르마예요. 예. 아이고, 예, 옐로스타. 자, 그러면서 블루까지 뺏기고. 저 윅드는 그냥 CS 파밍만 해요. 와, 진짜 답답한데요 이거. 네. 예, 라이즈 예. 지금 놀아달라고 계속 소아즈가 시위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자, 이거 근데 다이브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글러랑. 소아즈는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게 성배 이후에 청가복 두 개를 갔습니다. 자, 이거 다이브각 나오죠. 케이도 내려오고 있고요. 카서스 궁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자, 일단 시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다 같이 막으면 또 되고. 징크스가 이렇게 되면은 예 탑을 밀고 아래쪽을 예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어쨌건 서로 킬을 잘 먼저 내는 챔피언들은 아니다 보니까는
키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점점 소라카가 강력해지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타워를 깰것까진 좋은데 자, 뒤에 잘 벌었죠. 잘 벌었죠.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자, 1대1 1대1 탈진이 이걸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아, 아까 말한 탈진이. 널 위한 탈진이란다. 자, 근데 5까지 맞았습니다. 무적 있어요. 엑스펙트는. 아, 소라카 1위. 엄마는 강하거든요. 예, 소라카 1위. 이러면 귀신같이 어시스트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은. 그렇죠. 네,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뭐, 라인 하나 예. 밀어냈어요. 무조건적인 손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CS를 혼자서 먹었기 때문에. 저 직업원의 현재까지는 한타를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과연 저 소라카의 실드가 더 강할 것이냐. 아니면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잔나와 소라카가 이제 만들어낸 그 합작을 얼라이언스는 뚫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도 또 시간이 약이거든요. 자, 프로겐 선수가 압도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항상 프로겐이 핵심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프로겐이 조금씩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해요. 미드도 밀렸고요. 아, 타워도 깨지고요. 자, 어쨌건 아직까지는 돈 쪽으로 보나 뭐 비슷하거든요. 한타로 갈려질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또 라이즈가 또 커야 되겠죠. 라이즈가 분명히 상대방이 아, 소라카 그냥 헤르메스 쳐나갔어요. 나는 탱커다. 예, 진격의 소라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랑비를 내리되 자기는 예, 죽지 않겠다라는 근데 지금 보시면 청가보스를 먼저 두개 왔거든요. 네. 저렇다는 건 란두인데 아니죠? 란두인 아니죠? 예, 란두인이죠. 하이템 바뀌었고 존야의 모래시계 존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좀 멀리 봐가지고 예. 예. 존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킬각 나왔고요. 사이나이드가 궁극에 켜가면서 달려가고 자, 있습니다. 자 빨라요 소라카가 예, 사일런스를 자 잡을 수 있죠 충분히. 자 전멸이 없고요. 일단 룬감옥으로 살짝 벌이 벌려놨습니다만 소라카가... 이번에 소라카의 별똥별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아 살았네요. 오 한 번 더 아 별똥별로 잡았어요. 아 예 그리고 타워를 간드릴게요. 소라카 힐이 있으니까는 지금 엑스팩 잡으려고 네, 바텀 주어가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약간 없었던 거죠. 소라카 힐이 있다 보니까는 타워를 맞으면서 이렇게 부술 수가 있는 거죠. 또 많이 이게 양상이 달라졌어요. 킬각이라든가 그런 게 아, 예. 제 기분 좋게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푸나틱이에요. 글로벌 골드는 1000골드 차이입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푸나틱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앨리스 같이 타겟팅 스킬을 가진 챔피언이 또 굉장히 한정적으로 약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자, 소라카가 아직까지는 집에 가지 않고 예. 지금 밀고 있는 지금 모습. 우리가 단순히 보자면은 지금 힐이 스펠만 지금 두 개 있죠. 네. 루시안과 소라카 힐 두 개요. 자 거기다가 소라카의 기본 힐이 있죠. 소라카의 궁극기 힐이 있죠. 거기에 미카엘 힐이 있죠. 5단 힐이거든요. 5단 힐이거든요 이거. 안 죽어요 이거 뭐. 예. 죽고 싶어도 못 죽겠네요. 5단 힐이면 그냥 풀피 바로 차거든요 거의. 예. 예. 아 우리가 예전에 막 3단 힐 막 해가지고 장난식으로 막 소라카를 버텀을 해서 이제 서포트 소라카 이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게 극단적으로 강해졌어요 이제는 또. 지금 또 잔나도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잔나 궁극 힐이 있죠. 실드도 있고 굳이 따지면 6단 1이에요. 예, 6단 1에다가 잔나가 궁극기를 써주면 7단 1까지 되는 거죠. 보호마가 잡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르가나 이제 신화에 있던 그 소라카 모르가나 조합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얘도 또 자 얼란스 답답하니까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터지거든요. 자 왔어요 소라카 이니시 당하고요. 소라카 위치가 안 좋았는데 소라카 위치가 소라카, 아 전멸이 아 근데 무적으로 또 반대로 넘어 힐이 아 근데 빨리 죽었어요. 그래도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거는 변명했어요. 예. 조금 더 예 길게 끌면서 별동별을 내려야 됐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너무 빨리 죽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소라카 위치가 안 좋았죠 이거는. 약간 좀 물리는 구도였다 보니까 근데 프로게 장판 엉뚱한 데 깔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 소라카 진짜 잘 버티네요. 여기다가 이제 권위 벨트 시리즈 나오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자 일단은 소라카가 죽은 다음에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아, 예 소목포 때 존야 진짜 존야부터 가나요? 추적자의 팔목포대가 등장을 했고요. 자 일단 C9의 라일라인은 일단 아니고요. 존야라니요, 존야 또. 존야라는 또 새로운 아이템 길이를 예, 보여줬습니다. 예.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시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C9이 처음 이거를 공개한 것 뿐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팀들이. 그리고 또 NLB에 나왔을 때는 영업의 지팡이를 먼저 갔던 모습까지 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선수들 간의 뭐 소라카 운영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고요. 돈체도 실제로 얼마 나지도 않고 있죠. 한타 구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고, 과연 소라카의 힐이 강하냐 아니면은 카세스의 창이 강하냐. 아 진짜 한타 구도가 쉽게 예상이 안 되네요. 카세스가 들어왔다가 이거 잔나 계절풍 맞고 그냥 쭉 밀려날 수 있거든요. 전멸 쓰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프로게는 자체적으로 블루버프를 챙기는 모습이고. 자, 오, 자, 조냐가 아니에요. 예, 방출의 마풍 샀어요. 자, 일단은 뭐 자, 일단 라일라이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일단은 팔목 보호대 예, 올려놓고 예,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 방출의 마풍을 올리면서 뭔가 좀 신기한 또 아이템들을 보여주네요. 도화질. 예. 어쨌건 지금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같이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희랑 같이. 오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예. 어쨌건 항상 새로운 게 시연될 때 그거를 이제 막 보면서 분석해 보는 게 또 재미이기 때문에. 역시 확실히 소락하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는 확실해요. 자 거기다가 캐린 이제 좀 있으면은 예 라바돈 죽음 모자까지 나오고요. 지금 라이즈라던가 카서스의 슬로우라던가 어떤 저런 슬로우가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예 다같이 지금 헤르메스장을 다같이 가고 있죠. 원딜을 제외하고 원딜을 그냥 평소 가던대로 지금한테 잔나는 심지어 신발을 안 갔네요. 거기다가 승천의 부자가 안 가고 미카에 갔어요. 어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나의 자체 패시브가 카르마의 그 이속 증가 스킬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이거는. 아직까지 예 돈템이 올라와 있지 않은 옐로스타 잔나입니다. 지금 서로가 물기 그렇게 좋은 조합은 또 아니다 보니까는 물론 얼라이스가 강제로 물면 물 수는 있지만은 저 지금 라이즈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신속에 잡아갔네요. 예. 라이즈. 보라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텀 유차를 깼고요. 엑스팩에 자 바론 쪽에 지금 시야가 장악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라이즈는 테리 있죠. 자 일단 먼저 자리 잡은 거는 얼란스 팀. 자 일단 탑 2차를 압박을 넣기 위해서 3명의 선수가 내려와 봤습니다. 여기 플레이오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1등을 해야 오이스타전 나가서 SKT K랑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미국 1위랑 같이. 자 이것도 소라카 힐을 믿고 싸워보나요? 싸워보나요? 자 탈진 빼야죠. 잠깐 빼야죠. 잠깐 뺐다가 엑스팩트가 일방적으로 딜을 예. 예, 퍼부어버리면서 그쵸. 밑에 전멸을 빼버렸습니다. 예, 케일은 또 케일이죠. 자 라이즈가 탭 못하는 사이나이드 예, 써봤습니다만은 들어가죠. 예, 물기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이니시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자 카서스가 예 한눈에 봐도 지금 체력이 좀 많아 보이죠. 촘촘합니다 체력과가. 지금 약간 묶이다 보니까는 버티 파밍이 좀 못했어요 카세스가 이번 네. 경기에서는. 자 일단 바론 쪽 시야 장악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모습이고 용 또한 1분 15초쯤에 등장을 예. 하는데요. 엑스팩해 일단 카르마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힐과 마나를 주기 때문에 케일이 마나가 떨어져도 금방 재생이 되죠. 지금 예 소라카 완전히 걸어다니는 주유소예요. 예. 지금 전장터니까 급유기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아, 그렇죠. 예. 거의 아 지금 소라카가 지금 완전히 그냥 이거 잡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말 그대로 소라카한테 네. 어그로 저번에 이제 C9인데 TSM 경기 보셨잖아요. 소라카한테 어그로가 쓸리는데 3명이서 점사하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엔 5명이 점사해도 잘 안 죽거든요. 힐 막 쓰고 예. 그냥 소라카만 작정하고 살리면 절대 안 라일라에, 죽어요. 예 라일라에 맞네요. 라일라에 맞네요. 아, 근데 좀 더 예. 변형된 형태인 거는 예 수목 보호대만 가면서 조금 더 탱키하게 가주겠다. 약간 의존부인 거 아니에요. 예 물리방어를 좀 더 높인 정도인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약간 변형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 라일라의 슬로우 라일라의 슬로우 이니시에이팅이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단순히 따져도 힐만 7개이기 때문에 보호막까지 합해가지고 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소라카 힐 순간적으로 체력 차는 속 예, 잔나 공은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건 살았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용 싸움 타임 때 잔나 공이 조금 아깝게 쓰였거든요. 이거는 예. 잔나 공이 카스가 들어오는 거 막아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아깝죠. 자 이제 5대 완타 제대로 가네요.
자, 카수스가 이 한복판에 파고들려고 전멸 쓰고 자 위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벽 한번 세워. 와 소라카 힐로 그냥 예. 그냥 뭐 딜을 넣었는데도 체력이 순식간에 또 만회가 돼요. 예, 딜견이 조금 잘못돼도 그 만회가 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케일도 힐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케일도 힐이 있네요. 케일이 깜빡했네요. 그냥 다 뭐 하나씩 예, 8단일이네요. 8단일, 8단일. 무슨 유료 사용구조도 아니고. 예. 오, 자, 예, 고맙고요. 예, 사이나이드가 자, 핑하 때문에. 자, 무적 있고. 아, 무적도 있네요. 9단일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예. 우르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어, 지속력이, 지속력이 좋아요. 믿고, 아, 힐이. 힘 세고 와, 힐이 올라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힐이. 누나 찍은 체력을 채울 수 있는, 네, 요소들이 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때렸는데 다 풀피됐어요. 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다시 해볼까요? 예. 소라카, 아, 일단 스페릴 2개. 네, 힐 2개. 예, 케일 힐 3개. 잔나 보호막 4개. 잔나 계절풍 5개. 그리고 소라카 힐 6개. 소라카 궁극기 힐 7개. 그리고 미카엘 힐 8개. 8개. 아, 8단일. 8단일이 나와요. 이거 쿨타임 다 돌아온 상태에서 싸우면은. 예. 작정하고 뭐 하나 물린 상태에서 싸운다 치더라도 그게 계속 살아요. 거기다 심지어 케일은 쿨감 세팅을 가기 때문에 또 케일 힐은 금방 들어오죠. 네. 거기에 아, 여기서... 무적도 있죠, 무적도 네, 있죠. 예. 여기서 누가 수호천사 한번 가는 날이면은 그날 끝나요 게임은. 아 예, 궁극기가 잡하면은 생존 스킬이 9개가 있는 거죠. 아 예. 이거는 사실 진격의 소라카 메타라기보다는 좀 이건 좀 다른데 약간 변형돼서 네. 이거는 그냥 힐 조합이어가지고 지금 뽑을 수 있는 힐이나 힐은 다 뽑은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작정하고 그냥 다 올린 거죠. 자 이러면서. 예. 라이즈가 자 바론 시야 장악하면서 예 하려 그랬는데 예 힐링 캠프 조합 예. 괜찮아요. 아 힐링 예. 캠프 아 근데 예. 아, 자 궁이 근데 쿨이 빠르기 때문에 크게 막 상관있을 것 같지 않고요. 마나는 어차피 소라카가 채워주니까. 자 시야 확인했고요. 아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예. 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힐링 캠프 예. 좋네요 정말. 힐링 네, 캠프 힐링 캠프 예. 진짜 딱 진짜 어울리는 예 힐링 예, 캠프 메타 오 좋네 이거 예. 진짜 얼라이언스가 뭔가 작정하고 물어서 뭐 하나를 없앨 수 있다면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그게 예. 안 되다 보니까 예,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프로팀들과 지금 온겟네 롤챔스 해설분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쩌면 간에 이거를 또 소라카를 이용해. 오늘 사실은 푸만드 선수가 라일레를 가라 했었거든요. 예, 물론 가기 전에 끝났지만은 서포 소라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네. 저 지금 라일레 나왔고요, 결국에는. 아, 드디어 소라카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케일이 굳이 존야를 갈 필요가 없는 게 힐이 많으니까. 굳이 안 가고, 예, 굳이 존야를 안 써도 살려, 예. 살아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잔나가 군단의 방패 가고 있어요. 신발도 없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아, 예. 아, 이런 식의 또. 완전히 그냥 똘똘 뭉친 탱키한 조합이죠, 정말로. 참.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게. 예. 예, 운영하는군요. 와, 진짜 이거. 아, 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프로팀, 모두는 모르고, 제가 아는 프로팀들, 모든 프로팀과 예, 해설자분들 다 예시해서 보시고요. 이게 왜냐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해외의 또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그렇죠. 참고자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딱 보고 어? 저거 비슷하게 쓰면 좋겠네? 하고 쓰는 거죠 또. 자 어쨌건에 카딕스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마무리는 카딕스가 할 것 같거든요. 이기게 된다면은. 자 일단 얼라이언스 예. 선수들이 뭉쳐있는 걸 와드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푸나틱이 한번 달려가서 이니시에이팅! 뭐라도 뭐라 뜯어보겠다고 자,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니시에이팅! 자 카스스가 못 들어왔어요 일단은 자리를. 아 힐 보세요. 아 힐 보세요. 짜증날 거예요 지금 얼라이언스. 예 룰루의 커져라 이상이네요 이거는 진짜. 지금 예 룰루 급성장 한 번 쓰면 땡인데 이건 쿨이 금방 금방 돌아와요. 등졌어요 이거. 아 힐 지금 룸가목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딜교환을 하면은 얼라이언스는 체력이 달고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푸나틱은 체력이 달아도 금방 회복이 돼 이렇게. 지금 군량 및 뒤에 쌓아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거의 무적까지 아 무적 상태. 아 미카엘로가니 사이나이드가 체력이 저렇게 순식간에 차올라요. 와 진짜 이거 레이더 약간 와우 하는 기분인데요. 아 이거는 근데 실제고요. 자 어쨌건 하나 없어졌죠. 자 드디어 하나 겨우 잡아냈어요. 자 제대로 떨어진 제자리로 소라카가 앞으로
자, 소요카가 힐, 아, 힐이 또, 떠받쳐요. 아, 힐이 또, 떠받칩니다. 진원고, 아, 궁극기. 세상에.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거 싸우면서 무슨 기분이 들까요? 근데 지금은 불리해, 지금은 불리해요, 약간. 네. 예. 힐을 다 썼거든요, 소진했어요. 랭클즈 체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또 힐이! 또 힐이! 또 힐이! 와, 진짜, 예. 와. 지금 이거 잔나가 명백히 약간 큰 실체가 거거든요. 네. 잔나가 실수 않았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득 봤죠. 그래도 이득을 봤죠. 네. 와, 대박이네요, 이거. 자, 그러니까 힐이 어설프게 소라카라만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모든 챔피언이 다 힐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힐링 캠프 매트 괜찮네요. 예. 진짜.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와우 레이드 할 때 어떤 상대방의 스킬 들어오는 거 맞춰가지고 자, 뭐 사제 힐 쓰세요? 네. 예. 사제 뭐 천상의 창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딱딱딱 하거든요. 택틱별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예, 그렇죠. 예, 두루님 급성 다 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진짜. 이러면서 소라카의 별부름으로 라인 클리어 금방금방 해주고 있고. 어, 글쎄 이걸 뭐로 뚫어야 될까요? 네. 정말 극단적인 방패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카직스가 룰루랑 할 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저라를 통해서 이니시에이팅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몹으로 들어가서 좀비로 들어가는 거죠. 좀비로. 예. 때려봐, 때려봐, 예. 때려봐. 힐을 쭉쭉쭉 차올라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예. 아니에요. 힐 한 번 쓰면 끝이거든요. 아, 예, 이거 볼까요? 니코가 아, 때려 물립니다. 따로 물면 절대 안 돼요. 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섯 명이 딜이 집중이 되지 않고서 절대 못 잡아 이거는. 거기에 고립 데미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예. 들어가게 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우 투기장으로 따지면은 2대 3힐 조합이거든요. 와. 예. 사이나이드 또 힐. 아, 진짜 이런 와, 이게 통하네요.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거 뚫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뭐 하드 탱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탱커 이상이죠. 그렇죠. 그니까 탱커도 죽으면 끝인데 안 죽어요 이 조합은. 루시안을 그렇다고 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카직스를 물긴 물어야 되는데 물면 체력이 9단일로 체력이 차고. 진짜 예. 그리고 어쨌건 소라카인에다가 캐리는 금방 돌아오거든요. 잔나 보호막도 그렇고요. 아, 이거를 좀 어. 딜은 분명히 좀 약하거든요. 예, 확실한 건 딜은 예. 약한데 그 딜을 힐로 메꾸고 있어요. 그렇죠, 먹었죠. 자, 아, 잔나를 쫓아냈어요. 잔나를 쫓아냈어요. 또 개저풍으로. 아하. 아, 순간 이동 쓰려다가 윅지가 놀래서 취소했어요. 와, 또 새로운 혁명을 보네요. 이거 지금 카서스가 진홍공으로 막타를 먹든지. 그러니까 C9의 소라카 모르가나의 그 방패를 더 극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예. 진짜 강력하네요. 예. 이거 이 조합. 와,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네요. 이건 진짜 친구들끼리 팀랭 하나 만들어서 한 번쯤 써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경기나 오늘 경기에서 보면 이제 잭스, 레넥톤, 라이즈, 잭스 여기 약간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조합 자체를 예 힐메타로서. 여러분, 이건 뉴메타 연구소가 아닙니다. LCS 유럽 플레이오프 2일차 준결승 경기예요. 그렇죠. 포나틱이 준비 안 해오고, 아, 이걸, 야! 와! 어, 소라카한테 CS를 몰아주는 이런 또 특이한. 렉 걸린 건 줄 알았는데. 예, 렉이 아니고 몰아주는 거였어요. 아, CS를. 소라카가 망골드 먹었습니다. 예, 아. 원딜이 먹을 만한데, 원딜이 포기했어요. 예, 아, 이러면서 라일라이를 가도 되는 거고요. 와. 예, 라일라이로 가도 되고, 어우, 시메르로 가도 되고, 이제는. 거기다 맞으면 조냐까지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예, 오, 원딜이 효도를 쉽게 하네요. 와, 진짜 이거 어머니 드십시오 하고 그 완전히 뭉쳐있는 진짜 그거 먹으면 아이템 몇 개 더 뽑을 수 있는 그 돈을 소라카에게 넘겨줬어요. 그렇죠. 시메네 홀 나왔습니다. 와, 시메네 홀 경우에 나왔네요. 캐리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해지죠. 시메네 홀이 마법 저항력 20% 20 감소를 주변에 오라를 디버프를 거는데 거기에다가 소라카의 Q까지 해가지고 예, 마법 정력을 9를 낮추네요. 이러면 29가 낮춰지게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지금 소라카 궁극기랑 카스 데미지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제 정확히 네. 모르겠다 이거는. 소라카 힐이 지금 자, 대충 예, 503 정도. 예, 530이고 네. 카스 데미지가 아, 더 강하긴 한데 더 강하긴 하네요, 그래도. 예. 예, 카스가 더 강하네요, 그래도. 강하긴 한데 문제는 그런데 카스는 예, 혼자고 소라카는
9개가 있어요. 주변에 그렇죠. 가 7이. 한번 써봐 그러면. 예, 거기다 마법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쌤쌤이죠. 예. 거기다가 어쨌든 잔날 힐까지 있으면은 사실상 힐이 더 많다. 그렇죠. 예, 사실상 이건 힐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카서스님 궁 쓴답니다. 힐힐힐힐힐 예. 해서 그냥 풀피로 그냥 싸워버릴 수 그러니까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낚시로 자. 오! 너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와 진짜 안 죽어요! 와 대단하네요 얘. 이거 지금 뭐 구급기를 쓴 건지 안 쓴 건지도 몰라. 미카레도 한쪽 딸리고 있고 옆에 잔나가 이니시에이팅을 저거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카디스를 네. 아니 지금 뭐로 잡죠 이거를? 못 잡죠 그냥. 네. 아 이거 슈퍼미니언도 쌍둥이 터트로 진격하고 있고 그렇죠. 딜러들도 끊겼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1년 넘게 노젠토 노바나 이 조합을 드디어 깨주네요. 이렇게 또 야 이렇게 와. 해서 LCS 유럽 플레이오프 4강 첫 번째 경기 푸나틱 대 얼라이언스 첫 번째 세트는 푸나틱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누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잡스 아저씨가 아이폰을 처음 내놨을 때처럼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거는 혁신의 어떤 그런 모습 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았고요. 자 현지 화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자신들이 준비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뿌듯한 표정. 네. 자 이제 뭐 예, 약간 한타 한번 볼까요? 그쵸? 잠깐 예, 끝난 다음에 일단 이 반응 잠깐 보고 그 무시무시한 8힐 힐 8개 그 무시무시함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예 또 어제처럼 아하. 당했어요. 말 그대로 코펜하겐 부주한테도 어제 당했거든요. 그렇죠. 뺨한테 예. 맞았거든요. 어제는 신짜오의 타워 철거 메타에 이제 덕 타워 철거 메타로 당했거든요. 어제는 지금 완전히 얼라이언스 교보제 됐어요. 예 완전히 약간 실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얼라이언스가 예. 자 일단 예, 현지 한번 보도록 보죠. 할게요. 네. 아까한테서 예 무시무시한 힐량입니다. 카디스가 막 들어가고 자 오우 힐 보세요. 힐 보세요. 힐 보세요. 전체 힐. 와 지금 탱. 와 메인 탱커 힐 해주는 것 같아요. 레이디에서 예. 와 이거 와우에서 많이 하던 거죠 이거 이 약간 힐 차는 방식. 분명 사이나네가 들어갈 때도 그렇죠. 이거 예 이게 잔나만 실수 안 했으면 안 죽었거든요 사실은. 와 이거 힐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딜량이 아니고 이거 힐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힐량 좀 끝나고 보도록 네. 하죠 넘겨서. 안 죽어요. 와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예. 끝까지 안 죽어요. 이거 진호곡에 누가 나 죽겠거니는데 그쵸 진호곡에 맞춰가지고 또 여기서 또 레클즈 또 체력 채웠고요. 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빠징 맞고 보고 하려고 하니까는 땡땡 힐, 힐. 예, 자 넘겨서 잠깐 힐 좀 네, 이거 뭐 딜량 볼 필요 없어요. 예, 힐량, 무조건 힐량이에요. 딜량보다 힐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자 일단은 리플레이 끝이 났고 준비되는 대로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 어. 와 야 힐 힐량이 카직스가 11,000이고 케일이 17,000 케일이 딜 케일이 딜과 힐이 비슷하게 했어요. 소라카 힐량이 와. 예, 루시안 딜량을 뛰어넘었어요. 힐량이 딜량을 넘었어요. 네, 카서스 딜량보다 뛰어넘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정말 새로운 메타 보여준 것만으로 정말 박수 쳐주고 싶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연속으로 새로운 걸 보여줬어요. LCS에서. 그렇죠. 뭔가 준비된 전략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으면서 LCS 유럽 플레이오프가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 경기 보여준 게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푸나틱과 얼라이언스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유럽 플레이오프 2일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